좋은 꿈꿀 거예요. 베니 ASMR 잘 자요. 왜 그런 표정이지? 너 빨리 씻어. 너안 씻었잖아. 왜 갑자기 쿠션을 껴안으시는 거죠? 씻으러 가셔야 될 텐데. 귀찮다고? 근데 너 아까 전에 양치하러 갔었잖아. 왜 얼굴 안 씻고 양치만 했어? 씻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요. 얼굴에 지금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귀찮아? 안 돼. 안 돼. 피부에 그 조그만한 그 벌레들 그게 늘어날 거야. 각질 먹고 사는 그 친구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눈 감으면 안 돼. 그렇게 싫어? 그러면. 내가 좀 해줄까? 너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거니까 내가 갔을 수도 있는데 네가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굴 정도는 좀 닦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아? 지금 뭐 귀찮다고 하니까 뭐 거창하게 뭐 오일을 하고 클렌징 폼을 하고 그거는 내가 해준다 한들 너가 너무 귀찮아할 것 같고 그치? 그냥 물을 쓰지 않아도 되는 클렌징 워터? 그런 걸로 좀 닦아줄게. 뭐 너가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랑 그래도 너가 요거 아이라인 같은 거는 그렸으니까 리무버로 눈을 지우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끝이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아무리 물이 없었어도 스킨으로도 하고 스킨도 쓰고 로션도 바르고 뭐 그래야지. 천천히 천천히 해줄 테니까 졸려지면 자고 내가 해줘 볼게. 괜찮겠지? 일단은 눈을 리무버를 먼저 할까? 입술은 양치하면서 아까 다 지워줬나 봐, 그치? 그런 거 같은데. 이거는 퍼펙트 리베나이 메이크업 리무버 미샤과. 이거 뭐 사실 되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고 그때 정말 똑 떨어져가지고 너무 급해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서 사왔던 리무버야. 예전에 다른 친구가 뭐 이것저것 추천해줬는데 까먹었어. 많이 썼지? 너가 화장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리무버를 양쪽에 묻혀서, 눈 감고.
편하게 있으면 돼, 편하게. 별로 안 세게 누르잖아. 자, 10초만 세볼게. 10, 9, 8, 7, 6, 5, 4, 3, 2, 1. 됐다. 잠깐만. 닦아냈고. 많이 다 지워졌어, 거의. 근데 조금 모자라니까 면봉으로 조금 더 해줄게. 묻혀서. 아무래도 디테일한 걸 내가 손가락으로 다 지우기에는 내 손가락이 디테일하지 못하니까. 자, 이쪽 눈부터.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지워줄게. 이렇게 언더도 내가 눈에 진짜 안 들어가게 하려고 정말 바깥쪽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눈이 따갑거나 아프거나 하진 않아? 괜찮아? 다행이네. 이렇게 이쪽도 반대쪽도 살짝 잡을게 내가. 이렇게 눈 깜빡이고 싶어? 깜빡여. 깜빡깜빡. 눈에 안 들어가지? 내가 진짜 완벽하게 안에서 바깥쪽으로만 닦아내고 있어. 이게 내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편하다. 이렇게. 예뻤는데. 아, 새롭게 시도했구나. 잘 어울렸어. 너는 되게 잘 소화하는 것 같던데. 어떤 스타일이든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묻힌 면봉으로 한 번만 더 닦아줄게. 혹시 잔여물이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 귀찮음이 많으신 친구분을 위하여 제가 네 이렇게까지 합니다. 얼마나 착한 친구예요. 사실 뭐라도 좀 해주고 싶었어. 너가 요즘에 되게 힘들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사실 뭐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막 척척 스트레스 풀러 가자 이러면서 어딜 막 데리고 가줄 수도 없고 내가 복권 당첨되면 데려가 줄게. 너도 당첨되면 나 데려가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조졌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었어. 그냥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집에서 자면서 뭘 해주면 좋을까 했는데 뭐 하나 해주네 그래. 어? 너가 나한테? 너가 나한테는 집으로 와줬지.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제공해줬지.
다음에도 또 맛집 투어 다니자. 눈 이렇게 아래로 봐봐, 아래로. 살짝만 확인해 볼게. 살짝 꼈나 보면 깔끔합니다. 제가 또한 꼼꼼하지 않습니까? 살짝 꼈어. 괜찮은데. 그리고 클렌징 워터. 했어. 봐봐, 여기 써있잖아. 별도의 물 세안은 필요하지 않으나 딥 클렌징 효과를 원할 때에는 폼 클렌저로 마무리합니다. 아시겠어요? 귀찮음 씨. 그렇지만 그래도 된다고는 써있으니까 이걸로 아주아주 아주 부드럽게 두번 닦아줄게. 내가 쓴 화장솜이 진짜 부드럽거든? 아까 리무버 할때 느꼈지? 자극이 조금 덜할 거야. 이걸로 폼 클렌저 대신 두번 닦는 걸로.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잘 섞이라고. 리무버처럼. 이거는 토니모리 거고,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노워시 클렌징 워터. 노워시. 그대가 원하는 것이죠. 햇살, 바람, 자연이 사계절 빚은 발효 녹차 추출물을 담아 메이크업과 피부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지워주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촉촉한 타입의 클렌징 워터입니다. 순도 100% 발효 녹차 추출물 10,000ppm 함유. 피부 안전성 테스트 완료. 그렇대. 녹차래. 1차 세안은 나 목이 조금 쉬었지. 괜찮아. 감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대는 또 눈을 감으시고요. 내가 얼굴 살짝 잡으면서 할 건데 혹시 내가 하다가 조금 얼굴을 세게 잡는 것 같으면 알려줘. 네. 자, 잘 잡고. 또 살짝 잡고 그래도 이 밑에 쪽은 아까 양치하면서 많이 닦여 나갔네. 다행히도. 그리고 한번 더.
치마부터. 잘 지워졌는데? 응. 뿌듯하고. 다음은 물을 안 썼으니까 스킨으로 또 닦아줄게. 원래 나는 스킨을 이렇게 닦아서 쓰는 용도로 잘 안 쓰고 그냥 바르는 용도로 쓰는데 너의 깨끗한 피부를 위하여 닦아드리겠습니다. 난 지금 별로 안 졸려. 귀찮지도 않고. 너 해주고 가서 씻으면 돼. 이마부터 이것도 뭘 미안해. 난 안 귀찮다니까. 괜찮아. 이왕 받는 거 편하게 받아. 너 혹시 아이크림 발라? 난 가끔 바르거든? 좀 무거워서. 요즘엔 좀 추워지면서 건조해졌으니까 좀 이제 챙겨 바르려고 하는데 무겁다고 하면 굳이 안 쓰고 좀 평소에도 그래도 좀 쓴다 하면 해주고. 해줄까? 너무 귀엽지? 이거는 키엘 거야. 이거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화장품인데 가끔 뭐 주변에 친구가 여행 가거나
아빠가 뭐 출장 가시거나 하면은 이제 가끔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키엘 거고 크리미 아이 트리트먼트 위드 아보카도가 들어갔나 봐. 아보카도 아이크림이야.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서 읽어줄 수가 없네. 크리마데 뭐뭐 이렇게 써있는데 불어인가? This creamy preparation with avocado oil gently moisturize the delicate area. Our unique concentrated texture does not migrate into your eyes. Migrate into your eyes. Tested under ophthalmologist.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Ophthalmologist and dermatologist control. Directions. Apply gently with fingertips along the orbital bone. 내가 맞게 읽은 건지 모르겠다. 너무 글씨가 띠꼬매. 봐봐. 띠꼬마 지우기. 그냥 너 졸리라고 읽어줘 봤어. 그래. 손끝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발라라니까. 시키는 대로. 가장 힘을 빼고 쓸수 있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밑에를 이렇게 톡톡톡톡 쳐줄게. 톡톡톡톡. 안 아프지? 당연하지. 엄청 살살하고 있으니까. 톡톡톡톡. 눈 옆에도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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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같이 쓴 적도 있는데, 엄마는 원래 아이크림도 잘 못 바르시고 눈화장도 잘 못하시고 눈이 좀 예민하셔가지고 그래서 무겁다고 하셨는데 나는 오히려 무거워서 좀 좋았던 것 같아. 아이크림이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분크림. 로션은 나는 잘 안 발라서 이거는 스킨푸드 거고 아쿠아 그레이 바운스 크림. 스킨푸드 수분 포도 바운스 크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래. 그냥 약간 와인 냄새처럼 냄새가 좋아서 샀어. 난 원래 그렇거든. 이렇게 덜어서 또 약재로 좀 덜어서 이마, 볼, 코, 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짝 바르고. 너는 어때? 향 괜찮아? 처음에 낯설지? 나도 처음엔 좀 그랬어.
되게 뭔가 묘하게 좋더라고. 부드럽고 안 밀리고. 나는 수분크림 항상 잘 그냥 세일하거나 향이 좋거나 하면 떨어질 때쯤 해서 샀는데, 이거는 한번 쓰고 좋아서 한번 더 샀어. 근데 난 리뉴얼되기 전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후도 나쁘진 않아서 샀으면 또 사야지.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고, 근데 너 손이 줘봐. 손이 엄청 핸드크림 안 발랐어? 거칠거칠하네. 요즘에 갑자기 건조해져가지고. 그치? 내가 크림 좀 발라줄게. 지금 핸드크림은 따로 없고, 이거 바디로션인데 이걸로 내가 손 조금 촉촉하게 발라줄게. 이거? 이건 흔들어도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다 흔들어 쓴다지만. 조금만 해서 이쪽 손부터. 편하게 힘을 빼. 약간 이것도 묵직한 편이. 좀 주물러주고. 핸드크림 잘 가지고 다녀. 손 너무 트면 나중에 벗겨져. 나 그런 적 있거든. 아파, 그러면. 흡수 되게 잘 되지. 잠이 슬슬 오지?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미간이랑 이렇게 광대 쪽 밑에랑 관자놀이랑 조금 눌러줄게. 이런 얼굴 뼈를 따라서 살짝 쓸어주면서 눌러줄게.
피곤해도 조금만 힘내야겠지? 언제든지 연락하고. 그럼 귀찮을 리가 있나? 너무 많이 누르면 지압이 강해지면 또 잠이 깰 수가 있으니까 또 그대로 잠들면 돼. 내가 누르면서 조절할게. 이렇게, 이렇게. 자. 내일 아침에 만나.